자, 30대 때 리무드 매침을 뱉어라 박정희를 조롱하고 저와 같이 노유진의 정치카페 이런 팟캐스트를 할 때의 진중권과 지금 뭐 출연료만 주면 다 나가는 진중권과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다는 거예요. 다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건 지금 거지. 생긴 거예요. 바뀐 거다. 네, 그 사람은 살면서 달라지기도 해요. 생계하고도 영향이 있습니다. 그 유력한 설명 중에 하나죠. 아, 그게 아. 이제 출연료만 많이 주면 무조건 가는 거죠. 그냥. 아, 그래요? 그리고 가다 보면 전향 비슷하잖아요. 그런 쪽 단체에서 초대해서 강연료도 많이 주고 그런 쪽 방송에서 출연 요청을 해서 강연료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 글로 가는 거죠. 가다 보면 근묵자 흑 근주자 아. 적 이렇게 해서 먹물 가지고 놀다 보면 손에 꼬막 묻는 거고 아. 그런 거잖아. 예, 그러다 있고. 보니까 아 이게 맞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. 쉽게 얘기하면 양비론 쪽에 가까운 인물이었다는 거죠. 아니 양비론이 아니고 만비론. 만비론. 아. 나만 빼고 다 잘못이야. 다 틀려. 그러니까 아. 맞는 말씀이에요. 만비론. 만비론.